할렐루야. 7월 26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반대한 바로왕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가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살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왜 들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처럼 애굽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중건동 일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생각에 깊이 잠겼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신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은 애굽 땅.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맞이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는 받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의 재앙을 받아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결국 열 번째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아홉 번째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온 세상이 허감이었습니다. 멀건 대낮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요즘도 한 번씩 1년에, 2년에, 3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죠. 갑자기 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바로왕뿐만 아니라 바로왕의 측근들, 박사, 박수, 술개, 이들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승리를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총과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총과 칼을 겨눈다. 그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입고 나가서 생명까지 은혜를 입었는데 함부로 대한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죽습니다. 인생이 꼬이든가 잘 되는 것 같죠? 죽습니다. 자기보다 더큰 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아홉 가지 재앙 때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열 가지 재앙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 날, 그런 날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왜? 그 역사는 항상 동시성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렇게 역사를 하셨으면 지금도 역사를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가슴에 팍팍 와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부리지 말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같이 먹고 자고 지내는 형제들을 사랑하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유월절이 무엇이냐? 유월절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았습니다. 산다고 생각했는데 죽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하늘까지 닿을 줄 알았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과연 출애굽할 수 있을까? 앞이 깜깜했는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승리를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살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량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효자랄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공부 잘합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건강합니까?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법을 어기면 돈 내라, 벌금 내라, 딱지 날라옵니다. 음주운전하면 그 누구를 할지라도 벌금을 내야 되고 면허 취소가 되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사고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몰랐는데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게 되면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8.15 광복절. 이 나라가 광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꾸 가로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걸 가로막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유월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월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살았습니다. 그날을 꼭 기리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1년에 한번 분명히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혼자만 배불리 먹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도 사주고 밥도 사주면서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역사, 유월절이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이날을 기리자. 바로 왕이 벽돌을 올리고 모래 주머니를 올리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냐? 악한 자가 되어버렸다. 이 중에 백성들에게 벽돌을 올리고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채우고 족쇄를 채우는 자들이 있냐? 물질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노역을 더 고생하게 만들고 땀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이 있냐? 예수님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랬다. 우리 다 같은 형제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도록 하라. 그러면 같은 민족이지만 하늘에 보실 때는 바로가 된다.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선량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 등의 큰 메시지였습니다. 고리대업자들에게는 마치 세리들에게는 경고의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들어도 좋은 말씀이 있고 나쁜 말씀이 있습니다. 5천명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와, 이러다 죽겠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구나. 정신 차리자.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화를 빗겨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빗겨가고 형제와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 화해하고 서로 다시금 잘해보자. 이상세계 역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마음이 풀어지니 호주머니에서 물질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말씀 주간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였습니다. 5천명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고 지금도 먹이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병이의 역사는 이 지구촌에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각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